마이클입니다. 무한 독서.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주남주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라 지금은 책은 없어요. 빌려서 읽은 책이어가지고요. 그래도 요즘에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미투 운동 이런 걸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본의 아니게 제 나이를 공개하고 말았네요. 네. 마이크는 82년생 남자입니다. 여기 김지영, 지영이라는 개띠 동갑 친구고요. 동갑 친구, 저희 뭐 주변에 있는 여자 친구들, 그러니까 동갑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서 조금 더또 감정이입도 되고 더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 책 설명을 해드리면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조남주 작가님이 정말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셔서 쓰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통계 자료를 많이 구하셔가지고 정말 평균적인 대한민국 평균적인 김지영이라는 친구를 만드셨고요. 여러 가지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항상 겪을 수 있을 만한 하지만 뭐 무덤덤하게 생각했거나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게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잘 만드셔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경각심을 끼우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드셨고요. 솔직히 김지영이라는 친구의 상황을 보면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대학도 잘 졸업했고요. 별 어려움 없이 잘 성적도 했고 IMF 때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IMF도 무사히 뭐큰탈 없이 잘 넘겼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도 돼서 바로 취업도 하고 요즘엔 취업도 힘들잖아요. 졸업하기 전에. 근데 바로 취업도 했고 거기다가 결혼도 하고 집도 있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다고 하죠. 요즘 평범하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김지영 씨조차 이제 임신과 육아로 인한 퇴사 그리고 그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약간 정신 착란 증세가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저희가 뭐 무심코 지나쳤던 성차별적인 폭행이라기보다는 차별적인 내용이 많이 나고요. 성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뭐 이거는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도 뭐 얇고 금방 읽을 수 있고요. 두세 시간이면 읽으니까 여성분들이 읽으면 좋긴 하지만 저는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주변에 좀 마초적인 남자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선물로 주거나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시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투 운동으로 넘어가면은 미투 좀 성폭행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까지 쭉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운이 좋게도 제가 군대를 카추사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미군 부대라는 곳이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군들이랑 같이 항상 성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은 백인 여자가 와서 교육을 해줬는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캐롤라인이라는 젊은 여군 장교가 있었는데 신입 장교였고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닥 집안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ROTC에 지원을 해서 ROTC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기본훈련을 받고 장교로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대요. 그 교육 받았을 때도 성적이 좋아서 육군 본부에 있는 재정 지원단의 상당히 엘리트 코스죠. 거기에 바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당시 23살 정도였고 한창 의욕이 넘칠 때라 거기도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야근하고 막 업무에 이제 쌓여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일하던 중령 그 약간 상사라고 해야 되나? 중령이 매일 숙소까지
막사까지 이렇게 차를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중령이 차를 태워서 안전하게 숙소까지 와가지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깜빡한 게 있다고 중령이 찾아와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전달 안 했다면서 숙소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자 이제 캐롤라인이 문을 열어줬던 거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힘으로 강제적으로 캐롤라인을 이 중령이 성폭행을 하게 되고요. 그 성폭행을 당했지만 캐롤라인은 당시 워낙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장교가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구나 싶어서 몇번더 성폭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랑 우울증 때문에 캐롤라인이 어느 날그 사격장에서 이제 사격 훈련을 받다가 장교들은 권총으로 그 사격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 권총으로 권총을 자신의 입에 물고 이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도 이제 자살을 할때 총의 방향이 이제 위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향해 있어가지고 뇌가 상하진 않고 목 뒤로 이렇게 총알이 나와서 살아나긴 했지만 이제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항상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가해자였던 남자 중령은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거짓 증언도 하고 해서 아무런 제재라든지 그 벌을 받지 않고 다시 군대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캐롤라인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미국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자살했다는 게 이제 믿기지가 않아서 알아보는 도중 언니가 이런 성폭행에 의해서 자살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계속 군대 소송도 걸고 뭐 항의도 하고 계속 청원을 해가지고 약 2년 뒤에는 그 가해자였던 장교가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었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캐롤라인이라는 여자 신입 장교가 정말 성실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해서 미군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을 인재인데 이렇게 개인의 욕망에 성적 욕구에 의해서 한 사람이 희생됐다고 그리고 이 사람 캐롤라인이라는 친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법대를 다니던 여동생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소름이 자꾸 온몸에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이제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성폭행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로 11년 차라고 했었고 이게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니까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간단한 교육을 했고 이제 교육을 하러 돌아다니던 도중에 아주 건실한 미군 중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아들, 딸도 잘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고 하고요. 성폭행은 정말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 성에 관련된 게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꼭 필요한 거고 강제적인 게 아니고 서로서로 좋은 마음에 하는 관계는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네, 그때 들었던 이 이야기가 계속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아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굳이 이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겐 남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족이고 누군가에겐 또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좀더 존중해주고 좀더 조심하게 되고 그게 저의 태도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밑으로 다시 돌아와서 밑으로 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드렸던 것처럼 권력이라든지 직급이 높은 사람이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보다 낮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추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강제적인 거랑 강제적인 거 아닌 게좀 나눠져요. 미군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cop pro quo라고 그 something for something이라는 스페인어예요. 영어로는 this for tha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권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쌍방과실이 되는 거예요.
뭐 성폭행을 한 남자라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인 여자도 그걸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면 그거는 이제 미투가 아니고 합의된 그 불공정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쌍방 과실이고요. 당연히 뭐 성폭행 미투는 잘못된 거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여비서한테 관계를 요구하면서 뭐 월급을 더 준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거를 받으면서 관계를 가지면 이제 이건 미투가 아니고 합의된 관계고요. 쌍방 과실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군대에서 남자 상병이라는 상병이 남자 신병한테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 이건 미투인 거죠. 생각보다 뭐 이런 일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페미니스트일까요? 아니, 저는 페미니즘을 상당히 지지하는 편이고요. 페미니스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는 아니죠.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는 페미니즘을 뭐 좋아하긴 하지만 페미니즘은 한쪽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성 인권만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편중돼서 남성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균형이 중요한 거지, 뭐 균형 중용이 중요한 거지. 한쪽만 이렇게 하면 또 불균형,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수용을 하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인권주의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 사실 페미니즘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 인권이 많이 무시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요. 신장되어야 되고 조금 계속해서 여성 인권을 찾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여자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남성의 권리나 뭐 그런 걸또 무시하게 되면 서로 이제 합의점이 안 나와서 계속 다툼이 생기는데 그것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권리를 되찾는 데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성장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많은 이슈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여성의 인권이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페미니스트의 다음 단계인 휴머니스트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길어진 82년의 김지영 리뷰를 끝내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